레슨2입니다. 이어서 얘기해 봅시다. 그 서지션이 뭐였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네. What are Mr. Bruce's suggestions예요. 여러 가지를 suggest했죠. 아 얘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번은 아니었어요. 빵블레당 팔고 떠나세요. 아이가 못 들어오도록 그런 얘기 안 했죠. To discuss chore at home. 그래요. 너는 어덜트니까 네가 할수 있는 일. 네가 우리 집에 오면서 멤버로서, family member로서 할수 있는 일을 찾으렴. To ask his daughter to find a job. Find a job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언제까지 있을 건지는 물어봐도 된다고 했지. 하지만 fine, 너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안 해도 된다. 아이가 알아서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To try to understand his daughter. 그것도 말했던 것 같아요. Not to worry. 걱정하지 말아요. 아이는 어차피 집에, 엄마 아빠 집에 돌아와서 사는 것 자체를 별로 긍정적이라고,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는 빨리 나가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괜찮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부모님마다 다르죠. 부모님마다 달라요. 부모님마다 자녀가 결혼해서 가족을 이루면서 사는 것을 목표로 삼는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부모님은 나의 자녀가 자유롭고 누군가에게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뭐 그런 삶을, 여유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목표를 가진 부모님도 계시죠. 뭐다 똑같진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를 케어해 줄수 있는 패밀리 멤버가 더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사는 부모님도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이 짐을 또 떠맡아야 되네, 내가 얘를 또 책임져야 되나라고 해서 불편해하시는 부모님도 있을 수 있죠. 걱정하시는 거니까요. 자, 모르겠어요. 자, frame your idea라고 했습니다. Complete the survey about adult children in your country.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어떤 건가요? And compare answers with your partner라고 했어요. At what age do children usually leave home in your country? 학교를 다른 지역에서 다니지 않는 이상, 같은 지역에서 산다면, 그러니까 학교, 뭐 집이 부산이고 학교가 서울에 있어, 대학교가. 그러면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겠지만, 그러면 알게 모르게 독립을 하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독립하고 있다가 직장을 부산으로 다시 얻는다면 부모님 옆으로 가서 살 수도 있고요. 굳이 부산으로 다시 들어가서 직장을 구하지 않을 수도 있죠. 서울에서 그냥 직장 구해서 살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보통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은 집 같은 그 동네에서 학교를 다니고 싶어 하죠. 내가 볼 때는 It depends on the marital status가 맞을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면 보통 정말 독립이라고 생각하죠.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잠깐 나가서 살고, 뭐, 필요에 의해서 학교가 저쪽 멀리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학교 졸업하면 이제 집에 들어와 살고, 직장이 가까우면 집에 와서 살지, 같은 지역 살면서, 같은 지역, 직장이면서 집 밖으로 나와서 산다? 그럼 별로 그런 일은 없죠. 아니면 이제 직장이 너무 고돼서 집에 올 시간이 없어서 다니는, 거여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지. 2번 봅시다. What are the reasons adult children usually leave home? 자, 성인이 된 아이들이 집을 떠나는 이유는 뭐예요? 한국에서 얘기입니다. 한국에서. 직장을 구했다고 집에서 나오나요? 직장 구하면 엄마가 돈 모으라고 집에서 나가서 사는 그 월세 따로 내는 거를 안타까워하시죠? 돈 모아야 되니까 일부러 더 나가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 엄마 아빠랑 떨어지게 되죠, 보통. 3번. How do parents feel when their other children are living at home? 나가길 원하시죠. 나가길 원하시죠.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우리 직장, 우리 집에서 잘 다니고 있구나도 좋아하시긴 하지만, 직장 잘 다니고 있으니까 이제 결혼해야 되지 않나? 라고 걱정하시죠. So, they are very worried가 더 가까울 것 같네요. 모르겠어요. They don't want them to stay. 모르겠어요. What do other children usually do when they live at home? 부모님과 같이 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한국에서는 엄마 아빠 하시는 일을 도와주나요? 다시 집에 들어가서는 더 안 하지 않아요? 보통 독립해서 살고 있을 땐 본인이 빨래도 하고 청소기도 돌리고 하지만 집에 들어와서는 엄마 아빠 집 와서 다시 그 청소기도 돌리고 빨래도 돌리나요? 한국 가정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평소에 했더라면 다시 돌아와서도 했겠죠? 근데 평소에 안 한다면 다시 돌아왔다면 안 하겠죠. 그죠? 엄마 아빠 아침밥 차려드리나요? 아니죠. 엄마가 아침밥 차리고 나서 먹으라 하면 먹고 늦게 일어나면 안 먹고. 하지만 보통 혼자서 독립해서 살면 본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먹어야 되면 차려 먹겠죠. 항상 차려 먹는 거 아닐 테지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우를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자, write som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family cultural tradition in your country and those Armin Broad describes. 같은 게 뭐가 있어요? 아까 우리는 항상 이랬다. 저번 주 수업에서는 우리 비슷하게 입었으니까 similar, 우리는 겉모습이 다르니까 we are different, 난 다른 종류의 음악을 좋아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비슷한 종류의 음악을 좋아해요. 이런 것도 있었죠. 지금 그 패턴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미국을 얘기했던 아민 브로트가 얘기했던 것과 한국 사회에서 성인이 된 아이들이 다시 자녀가 부모님의 집으로 들어와서 사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비슷한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미국의 사회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미국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서. 하지만 독립해서 살고 부모님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지는 않는 것 같은데 상황이 그렇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모르겠네요. 모르겠어요. Different country라기보다 그냥 different family가 그럴 수도 있어요. 집안마다 또 달라요. 생각하고 있는 것들,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 허용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보다 한국 사회에서 모든 가정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살고 있지는 않죠. 필요하면 독립해서 살아야지라는 집도 있고 필요하긴 어디 필요해? 돈 아깝게? 여기서 다녀! 라는 뭐 집도 있죠. 잠은 한 곳에서 자! 라는 집도 있으니까요. 그죠? 자, good work. Imagine you're speaking to visitors to your country, explain your country's family cultural tradition about other children living at home. Use your notepad라고 했는데 한국에서 성인이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35 먹은 남자가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있어요 라고 그러면 아, 가정적이구나 생각하지 않고 아, 걱정스러운데 본인이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인데요. 어떻게 나랑 결혼해서 엄마 아빠 도움 없이 잘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될 수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결혼? 사귀게 된다면 부모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는 집에서 소위 말하는 곱게 자라는 사람이랑 사귀는 게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죠. 그렇게 잘 챙겨주는 부모님이랑 살았으면 그 사람도 똑같이 배워서 나도 이렇게 챙겨줘야지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보통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고 반대죠. 당연히 챙겨주는 거가 당연하니까 받는 거는 잘하지만 해주는 걸 잘 못하는 서툰 경우들도 생겨요. 그죠? 자, 리뷰 한번 볼까요? 화면을 크게 만들었으니까 질문을 좀 자세히 찾아봅시다. 자, listen to the people talk about their families. Check the box for family size for each speaker. Then listen again to write the number of children in each person's family. 그랬어요. Brenda, Stephen, Leslie, Jason, big family인지 아닌지, small family인지 체크하고 아이가 몇 명이나 있는지 보는 거야. We have 5 people in our family라고 한다면 나랑 와이프, 그 다음에 아이가 셋이니까 여기서 3을 써야지. 5라고 쓰면 안 되죠. 빅인지 스몰인지는 어떤 기준에서 빅인지 스몰인지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에? 이거 아니지. 옳지. 이거지.
Listen to the people talk about their families. Check the box for family size for each speaker. Speaker 1. My name is Brenda. My parents, George and Nancy McCann, live in Houston. My father's an engineer and my mom's a homemaker. I'm actually an only child, so when I was a kid, I sometimes really wanted to have lots of brothers and sisters. But I was pretty lucky. I had lots of friends, and my parents loved me. So it was okay. And now I'm an engineer like my dad. Speaker 2. Brenda, 엄마, 아빠. 아빠는 엔지니어, 엄마는 홈메이커라고 그랬어요. 홈메이커는 뭐예요? 가장 주부라는 얘기죠. 가정을 책임지고 계세요라는 좋은 의미로 쓰여요. 브렌다도 본인이 엔지니어고 오니 차일드라고 그랬죠. 오니 차일드는 뭐야? 비게어 스몰이에요. 그래요. 뭐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네요. 스몰 패밀리가 되겠어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You want my name first? Okay. Steven Bartmeyer. I'm 22. Let's see. Well, growing up, I actually always wanted to be an only child. It was sometimes a little crowded around the house with seven brothers and sisters. I'm the baby in the family, but my mom and dad were great. Speaker 3. 자, seven brothers and sisters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 논란의 여지가 없게 자꾸 질문을 잘 만드네요. Big family고 number of children은 seven이죠. Leslie Green here. You want to hear about my family? Okay, let me think. Well, there's a bunch of us. Maya, Ricky, and me, I'm in the middle. Walter, Sandra, and Andrew. There, that's everyone. But you know something? We have a lot of fun. We're a happy family. Leslie Green here. You want to hear about my family? Okay, let me think. Well, there's a bunch of us. Maya, Ricky, and me, I'm in the middle. Walter, Sandra, and Andrew. There, that's everyone. Six now. Big family, yeah. But you know something? We have a lot of fun. We're a happy family. Speaker 4. Hi, I'm Jason Sanders. I have a younger brother, Gus. That's it. He's a manager over at PBM. Actually, he lives in Vancouver now, so I don't see him very much. What else? Well, my father's retired. He stopped working two years ago. And my mom still works. She's a professor. And write the number of children in each person's family. Speaker 1. My name's Brenda. My parents, George and Nancy McCann, live in Houston. My father's... 더 들려주는구나. Big family인지 small family인지 고르느라고 한번 들려주고 number children 고르라고 한번 더 들려주네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린 벌써 다 했죠. 네. Complete the sentences with the correct word or phrase라고 했습니다. Larry doesn't have any brothers and sisters. He's an only child. Bob's brother is Ron. They have the same birthday. They are twins. June's brother has two daughters. They are June's, 뭐야? Nieces, 그죠? 조카 딸이잖아요. Eva and Alfonso's wife. Eva is Alfonso's wife. Alfonso's parents are Eva's parents-in-law. 요거 시험에 너무 나오기 쉽죠? 너무 나오기 쉬워요. 자, 그래서 스펠링을 공부해야 돼요? 그럼요. 스펠링 공부해야 되죠. 어떻게 공부하죠? 연습해야지 뭐 어떻게 외우세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Divorced twins, nephew, nieces, cousin, sister-in-law, brother-in-law, half-sister, stepsister, stepbrother, ex-husband, ex-wife. 이거 단어 다 공부하세요. 왜냐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자, Larry doesn't have any brothers and sisters. He's an only child. Only child를 쓰는 게 쉬운 거예요? 아니면 only child를 영어로 설명하는 게 쉬운 거예요? Only child 써놓고 now explain이라고 하면 the person with no brother or sister 하고 설명하는 게 쉬울까? 아니면 이 설명을 보고 he's an only child라고 쓰는 게 쉬울까? Only child라고 쓰는 게 쉽죠. 그러면 어떤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냥 하나 쓰는 게 가능성이 더 높죠. 왜?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정해진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해진 정답으로 갈 수 있다면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많아서 이런 질문은 내지 않아요. 그래서 twin brother sister를 설명하는 법, step sister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거라기보다 step sister가 뭔지 설명이 나오고 그게 뭐라고 불리지요? 라고 하면 that's a step sister라고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시험의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기대해야 돼요? 아, step sister가 뭔지, half brother가 뭔지를 설명하는 방법을 공부한다기보다 half brother가 뭔지, ex-husband가 뭔지, 뭐 twin brother sister, niece, nephew가 뭔지를 알고 나서 그 명칭을 영어로 쓰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게 훨씬 쉬운 방법이죠. 명칭을 외우는 게 쉽지. 그 명칭을 어떻게 영어로 설명할 것인지 경우의 수를 모두 알고 있는 거는 어려운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시험이 나오지도 않는다고 지금 설명을 했고 그러면 그런 설명이 지금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되죠. 뭘 공부해야 돼요? 맞아요. 단어 공부하세요. 단어 공부하고 그 단어가 어떤 설명으로 쓰이지는지를 얘기할 수 있다면 여기 질문에서 아주 쉽게 질문에 대답을 하고 할 수 있겠죠. 자, Hariko's father, number 5 보겠습니다. Hariko's father has 5 nieces and nephews. They are Hariko's cousins. 그죠? Hariko의 아빠는 5명의 여자 조카, 남자 조카가 있어요. 합쳐서 5명의 조카들이 있어요. 남자, 여자 조카 합쳐서. 그들은 하리코의 사촌들이죠. Jill's father is married Wendy's mother. Jill's father is Wendy's stepfather가 되죠. Julie and Brad are divorced. Brad is Julie's ex-husband. Ex-husband 스펠링 틀리는 사람 많아요. Hyphen은 안 해요. 그죠? Teresa's mother has 2 brothers. They are Teresa's uncles. 그죠? 안트, 이모, 고모, 아줌마, 요 안트를 개미, 엔트라고 쓰는 사람도 있어요. 스펠링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헷갈리면 안 되겠죠? Complete the questions, use a simple present tense. 자, 봅시다. Where? My brother, he lives in Cusco, Peru. 옛날에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복습하는 거 나도 알고 있습니다. 네, 복습합시다, 같이. 자, 내 남동생, 내 형, 내 오빠, 내 남자 형제에 물어봤어요. 이게 어려워요. 목이 넘는데. 자, 이게 어려워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기에 남자 형제라고 물어보는 것보다 오빠, 형, 동생, 남동생, 내 남동생 어디냐고 하는 게 훨씬 머리가 깨어내. 내 남자 형제 이거를 번역하는 거는 너무 이상해요, 기분이. 어쨌든 넘어갑시다. 자, 어디냐고? 페루에 살아. 어떻게 질문하죠? Where? Where does your brother live? 조동사 현재형에서 조동사 나오면 어떻게 돼요? 3인칭 단수에서 조동사는 does, 그죠? 그러면 조동사가 나오면 영어의 동사는 원형. 부정형이 나올 때는 조동사가 나와서 부정형 not을 도와주고 질문에서도 도와주죠. 하지만 조동사가 빠질 때는 맞아요. 동사가 3인칭 단수에서는 변형을 하죠. 자, My sister, she's a nurse. What does your sister do? My sister, she's a nurse. How many children do you have? I have 2 sons and daughter. Cousins? Yes, I do. I have 7. How many cousins do you have? 라고 물어봤겠어? Do you have a cousin? 이라고 물어봤겠어. 이거 약간 trick question이지? 어때요? I have 7 이라고 했으니까 할머니 how many로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니지요. 뭐라고 물어봤겠어요? Do you have a cousin? Cousin? Yes, I do. I have 7. 너 사촌 있어? 사촌 형제 있어? 사촌 형제 있지? 7이나 있어. 라고 대답한 거죠.
사촌 형제 몇 명이야? 라고 물어봤으면 커진이라고 안 하고 seven, I have a seven이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예사의 두가 아니라. 이해했어요? 어. So 이건 trick question이에요.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5번 봅시다. Where my brother, he lives near me. Where does your brother live? He lives near me. 7번, yes, my sister has two daughters. 자, 어떻게 물어봐? How many children does your sister? Does your sister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동사가 뭐야? Have야, has야? 조종사 does 나왔으니까 have. 이것은 has로 바뀌죠. 조종사가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죠? 자, my brother and his wife are similar in some ways, but they are also very different. 하나만 하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연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하는 방법이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연습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예시예요. 그죠? 디지털 수공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combining sentence with and or but. 어, 그래 알겠어. 넘어갑시다. 뭐 게임 같은 게 있나 보죠? 어, 지금 우리는 이게 없어요. 자, oral review라고 있어요. Contest, studied family tree. Family tree는 족보라 그래야 되나? 어떻게 돼야 되지? 가족. 아, 이게 한국말로 뭐죠? Family tree가 족보는 아닌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Family tree. 족보? 요즘에 족보가 있나요? 미트리. 족보, 계보, 가계도. 족보라고 하는구나 아직도. 자, Enrique Iglesias family라고 그러는데 유명한 남미 스페인 쪽 가수죠. 오케이 봅시다. So family tree, who can answer his question first? How many sisters, brothers, half sisters, and half brothers do Enrique Iglesias and Julio Iglesias each have? Julio 아니고 Julio예요. Julio Iglesias는 유명한 가수죠.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보다 더 나이가 많은 가수예요. 1915년생이네요. 세상에. 자, pair work. Ask, how many brothers and sisters, half brothers and sisters have, does Enrique Iglesias has? 라고 했는데 화면을 조금 작게 만들어서 크게 화면 다 모든 걸 볼 수 있도록 해봅시다. 아이고. 야, 이 사람 말이에요. 이 Julio Iglesias 유명한 가수였었어요. 자, 여기 Enrique Iglesias가 있네요. 그러면 같은 열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가족, 형제들이죠. 같은 엄마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은 이 사람과 뭐예요? Brother and sister고 이쪽은 아빠는 같은데 엄마가 다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Half sister and half brother죠. 이 사람은 brother and sister고 이 사람은 half sister half brother죠. 이해가 됐어요? 여기 엄마가 아빠가 있었어. 결혼을 했어. 그래서 아이들을 하나, 둘, 셋을 낳았어. 이 둘은 결혼한 상태니까요. 그죠? 그래서 brother, sister가 있고 sister, brother가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있네요. 막내인가 보다.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아빠가 이혼하고 결혼을 했어요. 화면 조금 더 크게 해서 볼까요? 재밌는데? 아빠가 43년생인데 65년생이랑 결혼을 했네요. 그죠? 이 사람은 75년생이고 65년생이니까 이 사람보다 엄마가 10살 많네요. 그러니까 자기 막내보다 10살 많은 사람. 아,
세상에. 딸이 71년생인데 두 번째 와이프가 65년생이에요. 첫째 딸보다 재밌는데? 첫째 딸보다 하나, 둘, 셋, 15, 6살. 첫째 딸보다 6살 많은 사람이랑 결혼했네요. 모르겠어요. 왠지 인상이 비슷한데, 둘이? 결혼했는데 서로, 그죠? 그렇군요. 잘 봤습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엔리키 이글레시아스는 One Sister, One Brother and Miguel Rodrigo. 나 둘 다 남자죠? Two half brothers가 있네요. 그렇구나. 이게 왜 질문이었지? 아, half sister가랑 그 다음에 그냥 sister brothers를 이제 알 수 있냐고 물어본 거였죠. 외국에서는 이름을 같이 쓰기도 해요. 그래서 아빠 이름을 아들이 물려받기도 하고 할아버지 이름을 손자가 이어받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 주니어라고 부르죠. 그래서 훌리오, 훌리오 똑같죠? 훌리오 이글레시아스. 이 사람 닥터. 이 사람은 그냥 훌리오 이글레시아스. 자기 아버지랑 이름이 같네요. 15년생인데 64년생이랑 재혼을 했어. 이 집안이 원래 나이 차이가 많은 사람들이랑 재혼을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뭐 남의 인생 그렇다는데 그렇다고 치고요. 자, 레슨 3에서 마저 합시다.